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. 네. 이분은 20년 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적인 음식만 먹으면 1시간 후에 그 밥알이, 물이, 모든 음식물이 역류해서 나오는 그런 불편한 생활을 해오셨습니다. 그런데 요 근래에 그게 너무 심해지셨답니다.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연장집회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식당에 내려가서 맛있게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음식물도 역류하지 않는 일이 처음이랍니다. 주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기적이 네. 일어났습니다. 기적이 아, 네. 일어났습니다.